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무로에서부터 선생님하고 걸어왔어요. 맞아요. 네. 어디죠? 저쪽으로 해서 급동빌딩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영락교에? 영락교에 거쳐서. 네. 그 걸을만 하잖아요, 그죠? 아, 걸을만 하죠. 네, 인사동까지 아주 전철로 오나 걸어오나. 네. 이번에 선생님께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죠? 오늘 뭐 그 군데 전시가 있어가지고. 네. 네. 일주일마다 매일 오시는 거죠? 거의? 아니요, 아니요. 뭐, 요즘 바빠가지고 네. 나올 시간이 없고 모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선생님께서 뭐 40년 만에 무슨 청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 화실을 45년 만에 네. 손을 이제 처음 댔어요. 야, 좀, 인테리어를 확. 예, 그러려고. 전문업체에서? 예. 저기, 하도 지저분하고 좁아져서 좀 정리를 하려다가 이상하게 좀 커져버려가지고. 아,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는 네. 큰 인테리어 업체에서 네, 컬렉터 한 분이 좀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님 오시면 앉아서 제대로 차도 한 잔 마시고 마실 수 있고 그린 작업 공간도 신작도 좀, 계속 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걸어놓을 만한 공간을 만들고 있네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제가 한 다음 주쯤 찾아뵈면은 되나요? 예, 좀, 예. 아마 다음 주 주말 정도면 아마 예.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마루아트 센터 안에 아는 분이 이제 작게 아, 예. 제자가 갤러리를 하나? 예, 갤러리를 또 내서 오늘 오픈한다 그래서 꼭 좀 나와달라 그래서 예. 지금 모처럼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오픈전을 좀 해주시죠. 왜? 아, 그러기에는 조금 공간이. 작아, 공간이.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작은 공간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선생님하고 충무로에도 한 두 군데 갤러리를 갔다 와봤어요. 예. 한 군데는 곧장 규모가 있고요. 네, 규모가 있고 예. 하나는 좀 작고 또 한 군데는 작지만 또 24시간 오픈하고 예, 길거리에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예, 수시로 왔다 갔다. 예, 예. 아주 재밌는 저기, 재밌는 공간이죠. 예, 예. 공간인 것 같아요. 갤러리 두고입니까? 네, 갤러리 두고. 네. 아, 상호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상호 좋은 거예요? 갤러리 두고. 갤러리 이름 좋아? 네, 갤러리 이름 좋은데. 네. 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쿠, 제가 재성원 분을 만났네. 엊그제 크게 하셨었는데 제가 못 찾아뵙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한국 여성 작가회 소품전에는 어떤 일이세요? 태린 네. 작가님. 네, 네 맞아요.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 여기서 홍보하고 있고요. 한국 여성 작가협회 네. 홍보위원. 네, 홍보위원이고 이제 지금 우리 소품전 하는 그 중간에 한국 여성 작가협회 이제 공모전이 있어요. 예. 그 공모전에 이제 공모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토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그 공모전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왕 영상을 찍는 김에 선생님 어떤 일을 하시나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그냥 갈피를 못 잡겠네요. 왜냐하면 수채화 작가로만 알고 있다가. 네, 원래는 이제 한국 수채화협회 그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사로 있고요. 한국 수채화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거 이에 그 한국 여성 작가협회 지금 홍보위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위원이면 저기 팜플렛이나 들고 다녀야 되는데 손에 지금 드는 거. 홍보위원은 아무래도 우리 여성 작가의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이제 같이 이제 다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여성 작가협회 이제 새로운 그 신진 작가의 등용문이기 때문에 그 공모도 공모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신진 작가 등용문? 네.
아무래도 이제 공모전은 이제 보통 이제 그 공모전 호수가 있는데 그 신진 작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호수가 크면은 접근하기가 힘드는데 우리 여성 작가 협회는 공모전이 20호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등용문이라고 보면 가장 좋아요. 20호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진 작가 등용문이라고 하면 네. 여기 와서 보면은 작품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하겠네요. 일반 공모전에는 수준이 높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쉽게 아무래도 이제 호수가 작고 물론 공모전이니까 새로운 그런 창작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좋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수가 작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가 여성 작가 협회이기 때문에 그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하실 수가 없고 여성분들만. 여성 작가. 네. 네. 혹시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공을 하셨어도 이제 쉽게 이제 아무래도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 협회 공모전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보다는 여성 주로 여성들이 이제 하는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하기에도 너무나 좋죠. 여기는 친목이 아주 어느 단체보다도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서 또 만나게 돼서 그러게요. 너무 아 제가 요즘에 이제 가을부터는 카렌다 회사를 하잖아요. 카렌다. 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쁜데 네. 선생님께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아세요? 유명한 분이신 네. 것 같은데 성함은 잘 모르겠고 이청자 선생님으로 신동건이 왔다. 신동건 선생님. 태양의 작가 예. 신동건 선생님. 아, 예. 내가 처음에 만난. 아, 그러셨어요? 이 협회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된 것 같아요. 우리 협회전 정기전 때 오셨던 분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신동건 선생님.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재주가 많으면 손이 힘들어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전시회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엉뚱하게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러세요. 네. 한번 쭉 볼게요. 제 거는 초기 있어요. 저거 자기야. 저 강아지. 한 점. 속도. 네. 한번 쭉. 장미 옆에 있는 거. 선생님께서는 오늘 수요일이라서 그 어디 지금 인사아트 프라자의 행사에도 참여하셔야 되고 참여하고 마루아트 센터에도 갤러리 두 군데 마루아트 센터 세 군데 세 군데 가면은 인사말이 다 다릅니까? 다 다르지 그러면 저기 대성이 좀 됩니까? 네, 원고 없이 분위기에 맞춰서 맞아요 그래요 예,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첫날인가요? 아 예 지금 인사동 마루아트 센터. 그렇죠. 들어오면 입구에. 네 입구에 있습니다. 상호가 두고 갤러리. 예 두고 갤러리. 야 두고 기억할 만한 그렇죠, 이름이네요. 두고. 예. 마루아트 센터 인사 네. 여기 어디지? 마루아트 센터요. 예 마루아트 센터. 예 마루아트 센터 건물 전체에. 예. 개업덕을 돌리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야, 저도 하나 주시는 거죠? 네. 미리 챙겨보세요. 이따가 없어. 이따가 없어. 이따가 없어. 이야. 이렇게 저기 시루떡을 돌리는 문화가 아직도 살아 있네요. 아, 그럼요. 시루떡을 돌려야죠. 아, 그렇죠. 드리고 제가 아, 요새 이런 문화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은 네. 인사동 토주대감 답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네. 힘든 시기에 네. 문화사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어려운 맞아. 일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해보니까 어차피 제가 그림
그림 바구리에 그러니까는 있어야 될 사람이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뭐 처음에 아 나는 그림 시장을 떠나서는 숨을 쉴 수 없다 정도입니까? 그렇지. 네, 장기적으로, 그 정도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네. 아. 지금이야 뭐 이제 뭐 기존에 너무나 잘하시던 분들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귀한, 귀한 분 보고. 귀한 분도 오셨네요. 네네.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두기들레밖에 없어요. 아 회장님은 여기 어떤 일이세요? 예. 네? 회장님은 어떤 우리 해운이야 여기. 아 녹색 미술협회 회장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는데? 저는 여기 관장이에요. 아 선생님이 관장이에요? 네, 맞아요. 좀 축하해요. 한 대표 내용도 모르고 들어왔고요. 네, 아니 나는 아주 젊은 관장을 하나 구했다고 그래서 한 서른 살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도로를 이렇게 만들까요? 아 선생님이 관장님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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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노원에부터 지냈던 친구라. 내가 밑에 갔다. 네네. 야 네. 좋은 자리에. 네. 그럼 어쨌든 네. 우리 사장님 서정화 대표님, 서정화 대표님, 네. 서정화 대표님이 네. 갤러리를 오픈하시고 네. 첫 관장으로 네. 이선희 관장님을 네. 어렵게 영입하셨네요. 네. 네. 가수 생각하면 돼요. 아 이선희 가수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좀 전에 오셨던 녹색미술협회 회장님도 녹색미술협회 예, 예, 회장님도 아, 잘하시고 여기서 그걸 하셨어요? 예, 뭐 그, 넘어가고요. 예, 저한테 예. 그 아, 아이고 셀리아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우리 왜 이렇게 이쁘죠? 여기 저쪽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예, 뭐 인터뷰가 막 뒤죽박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자 손님 용산미술협회 어, 네. 최희하 용산미술협회 네. 네. 성함이요 최희하 아 최희하 네 어디서 전시하고 계세요 아 저는 아직 아 오늘은 전시 안 오늘은 네. 아 오늘 여기 도와주러 오셨어요 네, 그렇죠 예 특별 초청 야 이리지 않았어 언니 저 언니 이리지 떡 들고 나가지 오늘 가자 이선희 관장님 아, 자주 뵙겠습니다. 네. 청소하시는 분하고 네. 그 여기 관리실하고 관리실이 하나 드렸어요. 한 개 갖고 안 돼요. 관리실 같은 데는 몇 개 네. 드리고 세개 청소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드리고 가장 많이 드시게 해주세요. 마음이 예쁘다. 마음이 예뻐. 아유 그렇지. 다른 분들이야 뭐. 제가 작년 겨울에는 청평암이라는 절 청평에서 팥죽 3,000그루 써가지고 제가 한 150그루 가져와서 충무로에 청소하시는 분들 새벽에 쫙 나눠드렸어요. 그러셨구나. 아유 고마워요. 나는 그런 분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쨌든 인사동에 이런 공간 하나 있어야 된다는 네. 소신이 있으셔서 뭐 어렵게 네네. 결정을 하셨는데 그럼요. 여기 공간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그죠? 맞아요. 마루아트 센터의 정면에 들어오자마자 두 번째 건물이죠. 그렇죠. 이거 뭐 누구나 들어 마루아트 센터에 여기가 오면 사실은 메인이에요. 메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 네. 그래서 제가 잘해야 돼요. 문은 사통팔달 다 열려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여기 잠깐만 볼까요, 선생님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요 인사동 대로변인데 네네. 앞에는 마루아트 프라자 인사아트 프라자 네. 맞은편에는 인사아트 프라자 네. 맞은편에는 인사동 마루아트 센터 네,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옆에는 또 뭐가 생기는 건가요? 아, 코끼리 베이글이라고 네. 양평에서 그 이미 좀 유명한 네. 그런 갤러리 카페래요. 갤러리 카페. 어쨌든 네. 여기도 갤러리가 붙어 있는 카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루아트 전체가 네. 갤러리여서 아주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여기 이제 전시 알림은 어디다 걸 건가요? 전시 알림은 이제 여기다 해야 되겠지만 저쪽에 이규용 개강 기념 초대전 배너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사실은 선생님 출입구는 양쪽인데, 그렇죠? 그렇죠. 양쪽인데 여기도 걸어도 되고 여기도 걸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차피 오게 되면 네. 이쪽이 신관인가요? 요 건물 자체가 다 신관이에요. 아, 건물 전체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여기 출입구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이쪽도 있고. 예. 네. 마루아트 센터에 오면 어쨌든 여기 그 두고 갤러리는 안 보고 가면 장님이네. 그렇죠? 예. 네. 여기 모르면 장님이지. 이렇게. 네. 신관 본관 어디로 가도. 네, 여기가 가운데 메인이에요. 작아도.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그림이. 그 이쪽에도 이제 지금 전시를 할 수, 이렇게 네. 다 보이게. 네. 네. 그림 다 연결이 되니까. 네. 들어오는 것도 그림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위치예요. 그렇죠. 이 앞에는 가온 갤러리도 있네요. 그렇죠. 가온 갤러리. 가온. 이렇게 가온 갤러리. 네. 가온 갤러리. 가온 갤러리 있고. 여기가 메인이죠. 이렇게 오다 보면. 네, 그렇죠. 여기도 메인이고 저쪽도. 저쪽도 메인이고 완전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위치를 잘 선택하셨네요. 그런데 이 갤러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기 때문에 네. 에, 관장이나 대표님께서 작품 규격이나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팔리는 전시장. 그렇지. 홍보뿐이 아니고 네. 진짜 그림이 팔리는 전시장이 될 것 같네요. 네, 요즘 그림 팔기 어려운데 네.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 네. 외국인들 특히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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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면 네. 그냥 뭐 손쉽게 하나 선택할 네. 수 있는 돈 100만원 정도는 사가더라고요. 네, 네. 네. 한 10호 미만? 적은, 10호 미만? 네, 10호 미만을 해서 네. 그래서 팔리는 전시장으로 네. 이름이 날 수 있게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돈 두고라고 써놓지 갤러리 돈 두고. 돈 두고, 맞아. 돈도 두고 가야 되고 가방도 두고 가야 되고 마음도 두고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다 두고 가셔야 돼요. 네. 이번 이규홍 개인 개관 기념. 네, 네. 이규홍 작가님을 모시고 개관 그 전을 오픈했어요. 사실은 그, 오픈 개관 오픈 전이 작품 선정이 굉장히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셨을 아, 텐데. 그렇죠, 많이 네. 했죠. 네. 대표님, 네. 이 이규홍 작가님은 아주 그 인기 있으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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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네. 제가 충무로 전시장에도 네. 아까 신동건 선생님하고 가 봤어요. 거기 규모가 엄청나더라고. 아무나 전시하지 않는데. 네, 네. 근데 거기서 전시하셨더라고요. 그 큐레이터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잠깐 조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사방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네. 안에 보면 이렇게 구석구석 아주 잘 해놓으셨네. 네, 이렇게 아주 네. 감상하기 감상하기 좋게 좋게. 네. 그리고 작가와 갤러리들이 멀지 않게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느낌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측 기운이 안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체육기술. 네? 체육기술. 아, 예. 아, 네. 지금 관장님이 떡 돌리는 분이에요. 아, 관장님이? 네. 여기 이분은 대표님이시고. 아, 대표님이시고, 네. 여기? 떡 돌리러 갔어요. 여기도 괜찮다. 네. 몇 점이? 30점 갖고 왔는데 모자라서 또 갖고 왔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 보고 바로 사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큰 작품 몇 점하고 소품이 좀 많아야 돼. 아니 근데 왜냐면 아니 저도 녹색계 회원이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신사예요. 신사예요. 지금 최규선 회장님 많이 들어보셨죠? 예. 드릴게요. 네. 여기 쓰는 것도 좀 아. 네. 아, 여기 전시. 감사합니다. 네. 그때부터 네, 네. 그 이제 대관문이 하시는 분들도 그러네요. 아, 예. 공간 좋다고. 네, 벌써. 네. 오픈 열기도 전에. 예, 예. 여기가 그 작가 혼자서 네. 부담 없이 전시하기가 최고 좋은 네. 공간이야. 너무 좋아요. 네. 아기자기하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작품도 크지 않아도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괜찮아요. 저쪽에 네. 작가 휴식 공간도 조금 있고, 그렇죠? 여기도 네. 휴식 공간도 있고, 바로 아트 센터 전시 위에도 뭐 옥상 공원도 있고,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자주 들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마음도 내려놓고 두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 상호 좋다. 네.